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오래간만이죠. 오래간만에 호식이 두 마리, 예,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예,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을 했고요. 이제 배달이 왔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썸네일. 예. 호식이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썸네일. 예. 됐고요. 예. 예, 백지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후라이드를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치킨은. 맛있다. 치킨무도 허니 머스타드 소스입니다. 이건 당근님 반갑고요. 어서오시고요. 예. 예, 먹느라. 아니야. 그리고 아, 방송하기 전에 이제 물을 따라 먹었어. 예. 콜라는 예, 노브랜드로 노브랜드로. 오늘은요, 2024년 7월 13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18분입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인가, 폭염. 집에서 이제 방송할 때 외에는 제가 에어컨을 안 틀거든요. 어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 덥더라고. 다리에 먹었으니까 이제 예. 날개 어깨 부분부터 어깨는 뭐 그리고 머스타드 찍어 먹을까요? 맞다. 이 호식이는 예, 변치 않는 맛 같아요. 맛있는. 가성비도 좋고.
요거는 무슨 부위지? 모르겠네요. 근데 다음 주가 초복이죠? 며칠 전? 15일인가? 아우, 시원하다. 요건 영덩이살. 네, 조경 환님 반고요. 네, 오늘은 치킨입니다. 치킨 드세요. 맛있네요. 피자랑 규동. 잘 드셨네. 주말에서는지. 틀림이 나와서. 그 아, 그래요? 당구가 일단 일기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또비 온다고 하거든요. 네, 아. 기상청이 좀 자주 틀려가지고.
오늘 밤이요? 지금이 밤 아닌가? 그래, 지금도 습한데. 아까 낮에 제가 그 날씨를 봤을 때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아니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비 온다고는 돼 있거든요. 네, 잘 틀려가지고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여름 막 이제 좀 더운 여름 되기 전에 저번 달인가? 그 알리에서 이제 할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하길래 좀 작은 제습기. 딱 봐도 좀 산티나는 좀 작은 제습기 하나 샀는데, 나름 효자예요. 어우, 나름 효자예요. 어우, 좋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이제 막비 오고 그런 날, 많이 온날막 보면 막더 습해서. 그래도 막 그때는 작년만 했어도 막 여름에 보일러 들었거든요. 막 습하니까. 근데 제습기 돌리니까 뭐, 나름 괜찮은. 그런 저렴한 것도 오는데. 대기압 막 좋은 제습기는 얼마나 좋을 거야, 그죠? 이건 가슴살인가? 모르겠네.
아, 그래요? 저도 거의 뭐 풀가동? 예. 쬐깐한 거라. 근데도 꽤 도움이 된다는 거.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제이엠님은 좀큰 건가 봐요, 그죠? 우리나라가 좀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고 여름엔 덥고 습하고 우리나라가 날씨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되겠구나.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다리 제습기의 그 원리 잠시만요. 제습기 원리가 좀 궁금해요. 틀어놓으면 물이 생겨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던데. 막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뭐 크지 않고, 근데 딱 틀어놓으면은 보면 이제 물이 생겨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이제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돌아가는지. 예.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제습기를 사니까 빨래 건조기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제습기 돌려놓으면 빨래도 금방 마른다고. 저는 이제 조그마한 거지만 대기업 것들은 에어컨 반대.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아, 배고네 이제. 좀 날씨 더위로 타나 봐 제가. 더위로 타서 그런지 좀 몸, 전보다 많이 못 먹겠네. 일단 먹을 만큼은 먹을게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더위를 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많이 오늘 많이 덥습니다, 진짜. 어우. 폭염에 폭염 이제. 앞으로 한 달은 더울 것 같은데. 뭐 호시기도 좋아하고 뭐다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게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보죠. 배부르네. 그래도 뭐 거의 다 먹었죠, 지금. 목 빼고는, 다섯 조각 중에. 아, 틀리네. 목은 제가 좀안 먹었고, 먹으라면 먹겠는데, 목은 좀. 그럼 뭐, 요거까지는 먹게요. 잘 먹습니다. 이렇게 날도 덥고,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치킨을 먹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